이제 또 엘림하우스에 가서 농사를 또 합니다. 이제 봄이 이제 거의 완연해지고 나무 잎들이 막 나오고 이제 초록이 우거지네요. 이제 가서 농사도 또 접고 힐링도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는 충청도인데 벌써 아주 이파리가 무서운 거 보니까 초록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면 가서 힐링도 하고 농사도 짓고 토마토 가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봄에 이제 가서 버섯장도 만들고 또 텃밭에다가 이제 상추 씨도 뿌리고 있는데 가서 이제 완전 둘러보러 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모종도 좀 더 심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시골에 갈 때는 설레는 마음이에요. 설레는 마음. 타임머신 타고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엘림하우스에 밤이 깊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벌써 들리네요. 네, 가라동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나무도 많이 자랐죠? 벌써 이제 이렇게 나무 잎이 우거져 가기 시작하네. 시골은 뭐 밤에 이렇게 깜깜하고 일찍 다 자니까 개구리 소리밖에 안 들리네. 아주 조용한 밤입니다. 타봐서 이제 아침에 상추도 좀 대단한 보고 시골 밤은 조용하니 개구리 소리 들리고 편안한 시골 밤입니다. 아, 개구리 소리가 아주 좋네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자, 엘림하우스에 제일 밝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매실이 엄청나게 열렸네요. 매실이. 이야. 지난 봄에 와서 이거를 가지를 쳐줬는데 매실이 엄청나게 열렸네요. 올해는. 이야. 원래 매실 좀 따게 생겼네, 많이. 아유, 매실 장아찌도 해야 되고. 네. 아주 뭐 매실이 탐스럽게 열렸네요. 한 5월달에 이제 매실을 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무도 아주 많이 우거졌고요. 자, 매실도 열렸고 감나무도 많이 컸네. 자, 감나무도 지금 컸어요. 이걸 그때 묶어줬던 것들을 풀어야지. 감나무도 이제 올해는 감 좀 자랐으면 좋겠네. 다음에 저으로 가면
이제 아이고 좀 가시가 이렇게 자라구나. 잘라줘야 되겠네. 다음에는 양복꽃도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네. 양복꽃 나무가. 네. 여기 이제 저건데 보리수. 보리수인데 잘 자라고 있네. 보리수도. 다음에 네, 이것도 잘 자라고 있고. 네. 아이고 이거 모이가 이제 자라고 있네. 모이가 잘 자라네. 모이도 좀 따고. 다음에 이제 막 숲이 오고 지네. 이제 여기도 또 매실이 있는데 매실이 여기는 이렇게 없지? 이상하네.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게 많지가 않네. 적정만큼. 아직 좀 늦었나? 이거는 단풍나무. 상추 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 상추 씨를 뿌렸는데 그냥 모종을 갖다 써서 심어야 되겠네. 어떻게 된 거야? 나오는 거야? 나왔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두릅이, 어이구, 두릅이 열렸네. 두릅도 따야 되고. 감나무도 있고. 여기도 이제. 이게 왜 이래. 어라? 죽었나? 왜 이러지? 감나무도 있고. 여기도 매실이. 이번에 안 달렸네. 소나무는 엄청나게 자랐네. 다음에 여기도 이제 대추나무 두릅들이 지난 봄에 갖다 심었던 여기 열주 싹이 나오나?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나오겠지? 자, 싹이 나오겠죠? 좋진 않은데 파는 거 보니까. 다음에 여기 뭐 양복꽃도 잘 자라고. 아, 또 이게 막 두릅이 지금 엄청나게 자랐네. 이게 지금 다 커져버렸네. 아이고.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너무 세졌네. 아, 뜨거. 어휴, 소나무도 엄청나게 커졌네. 두릅이 다 세졌네, 그 사이에. 아이고, 이거. 이런 연한 거 먹어야 되는데. 아, 네, 이거. 밤나무도 있고. 여기 이제 포도나무를 몇 개 심었어요. 포도나무가 몇 개 있고
쌤 거른도 심었고. 보자. 이게 자랐네. 여기 자랐구나. 잘 자라고 있네.